정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걸 다시 또 자세히 얘기하면 유전자는 좋은 뜻에는 좋게 반응하고 나쁜 뜻에는 나쁘게 반응한다. 생기에는 생명적으로 반응하고 나쁜 뜻은 무슨 뭐를 갖고 있다? 생기가 아닌 사기 또는 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 유전자에 사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뜻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뜻 있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뜻은 결국 의미니까. 의미니까. 의미 있는, 의미 없는 삶을 살면 결국 유전자는 사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사망이란 거는 뭐예요? 사망은 뭘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어둠이 뭐예요, 여러분? 어둠. 빛이 없는. 그렇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사망은 생명 없으면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거는 본래부터 없는 거야. 아시겠죠? 본래부터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없으면 생명 없으면 사망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야.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망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답 안 나와요. 뭔 생명이 없는 거.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것을 의미가 없는 삶을 내가 살았다. 오늘 하루는 의미가 없었다. 오늘 하루는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허무한 하루였다. 내 인생은 허무하다. 이 허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 허무는 왜 무서운 거예요? 허무는 의미가 없고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망이란 것은 생명이 없는 것. 그런데 그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생명은 생기다. 좋아요. 그런데 그 생기는 뭐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다. 생명 없는 것이 사망이라면 결국 그런데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 무조건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사망이야. 왜?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딱 들어맞잖아요, 전부 다. 결국 허무한 삶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삶이야. 그래서 내가 허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사랑 없이 살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은 자, 오늘부터 사랑하면서 살자. 모든 것을 사랑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지. 없어. 사랑 없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것은 생명 없는 것과 다름이 없고 빛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랑 자리에 예, 이 악령들은 그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뭐를 갖다 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결국은 뭐예요? 허무야.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죠. 그렇죠? 죽음이 없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도로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부활은 교리가 아니야. 부활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활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생명이니까. 내가 그 사랑에,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실제로 사랑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나는 그런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죽음 그 자체, 어둠 그 자체였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왔어.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뜻이라는 것도 뜻이라는 것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 뜻이 있어야 돼. 그 뜻이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 저는 양양이라는 데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랐어. 양양이 강원도야? 뭐 이럴 정도였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구령령로 64에 몇. 이걸 외우고 있어, 내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다 그래요. 근데, 기억력이라는 것은 뜻이 있어야 기억이 돼. 아시겠죠? 아무 뜻도 없는 것은 아무리 외워봐야 뭐예요.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하리 구령령로 64.
이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그거 왜라 그러면 왜 해야 돼 그거를 왜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는 안 해올라 그래도 어떻게 외워져요 거기가 어디게 거기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인의 집이야. 사랑이 있는 곳에 뜻이 있고 그 뜻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누가 그 주소를 얘기하면 거기 우리 처갓집이야. 그러면서 유전자가 팍 켜져. 근데 다른 주소 얘기해봐야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꼼짝도 안 해요. 의미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헷갈려하고 고민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확 달라요. 나는 너무 불행해. 내 팔자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에이 내 인생이란 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내 팔자가 어떻게 이런 팔자냐 그렇게 되면 아무거나 처먹어요 안 처먹어요 아무거나 막 술도 좋고 막 담배도 좋고 마약도 좋고 뭐 의미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의미 없으니까 내가 나를 망가뜨려도 아무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죠. 뭐 의미 없이 여기에 그냥 있을 뿐인데 이거는 의미 없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도 의미 없고 내 삶도 의미 없으면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 없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해.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존경할 수도 없어. 나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 자, 그러면 내가 건강에도 조심하지도 않아. 뭐든지 그냥. 그럼 의미 없으면 무엇을 추구하는 것만 무엇을 추구하게 돼? 의미가 없을 때 쾌락을 추구하게 돼. 그래서 의미 없을 때는 쾌락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요즘은 심리학을 심리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생명 심리학이라고 불러. Biopsychology라고 부릅니다. Biopsychology.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내 생각, 내 마음, 심리하고 내 몸이 직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하고 내 마음하고 뜻은 마음 속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바이오사이콜로지 또는 사이코바이올로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라는 사람들은 들과
나는 불행하다는 사람들 중에 불행하다는 사람은 불행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없어. 행복한 자기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건강해야 되겠죠? 왜? 불행한 사람은 100%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는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건강 안 한 사람이 많아.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중에 반은 건강한데 행복하다면서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반은 안 건강해.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이 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오랫동안 했어. 근데 미국에 그 유명한 심리학자 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거를 해명을 왜 그런지 해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로 해봤어요. 자, 행복하다는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 다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200명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서 여러분 면역력 검사를 했어. 자, 면역력이라는 것은 이제 T세포를 분리해서 이 T세포를 연구를 하는데, 이 면역 반응이란 게 있어. 면역 반응이 있어. 어떤, 우리 몸 밖에서, 몸 외부에서 우리 몸 안에 나쁜 병균이 들어왔다. 혹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뭐요? 반응이, 일단, 들어오면 일단 반응하는 그 반응을, 면역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 일단 염증을 일으켜야 돼. 그래가지고, 염증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 T세포 속에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그러니까 염증 물질이라고 부릅시다. 염증 물질. 염증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염증 물질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면역 반응을 하기 위하여 우선 염증 물질을 생산. 염증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모기가 딱 물면 즉각적으로 뭐가 일어나? 염증이 일어나. 그 따끔하게 아프면서, 그 다음에 뭐요? 벌겋게 부어오르고 가렵고, 그게 다 염증 반응이야. 이제 그런 반응을 일단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요? 나에게 알려, 지금 싸우겠다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있으면, 이제, 있으면서, 몸에 흩어져 있던 그 백혈구들이 쫙 모여서, 여러분, 그 그림 봤잖아요. 포도상 구경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반응을 일으켜. 그걸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그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백혈구들 총동원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 물질이 아닌, 이제는 실제로, 염증을 일으켜놓고, 이제, 실제로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공격하는 공격 반응. 내 몸에 암이 생겼을 때는
염증 반응은 잘 안 일어나요. 왜? 암세포는 본래 누구 세포이기 때문에? 본래 내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은 본래 내 몸 안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막 이것은 공격 물질. 공격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1차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T세포는 2차적으로 공격 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배운 그 후성 유전자 의학, 그렇죠? 후성 유전자 의학은 뭘 증명해낸다고 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암이 안 생겨도 내 마음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는 T세포들이 볼 때 공격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공격 대상은 없잖아. 뭐 박테리아도 안 들어왔고 바이러스도 안 들어왔고. 그렇죠. 공격 반응이 뭐가 돼? 공격 대상이. 나야.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자가 면역 반응 아니에요. 자가 면역 반응은 다 염증이거든요.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는 유전자, T세포 유전자 자체가 변질되기도 했지만,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해. 내가 나를 죽이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뭐예요? 미워해.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분노해.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 하면 죽도록 돼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내 마음만으로라도 상대방을 미워하고 향하여 분노해도 놀랍게 T세포는 무슨 반응은 한다? 염증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냥 막 화를 달래고 막 그다음에 막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러면 여기저기 자꾸 염증이 생겨. 그래서 몸에 아무런 병은 없는데 피검사를 해보면 염증 반응이 뭐예요? 높은 거야. 그래서 순전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만도 염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이제 뭐를 했냐면 일단 이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에 내가 행복한 이유, 그다음에 이제 질문도 있고 나는 행복하다. 왜? 나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하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쾌락을 더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예, 질문지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행복한 이유가 나타나도록 이제 설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뽑아서 T세포의 반응.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행복하지만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공격 반응은 약해. 그러니까 암이 생겨도 암을 공격할 수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없는데, 뭐는 자꾸 일으켜?
쓸데없는 염증 반응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런 게 요즘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 자기가 행복한 이유를,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쭉, 그런 사람을, 그런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의 그 설문지 답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행복이 쾌락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나는 돈이 많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비싼 술도 마실 수 있고, 돈이 많으니까 여자가 많이 따라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언제든지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거. 데리고, 여자 데리고 댕기면서 놀고, 여행 댕기고,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요? 부러워한다. 캬,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 왜? 그 행복한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속에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그런 행복, 그러니까 행복한데 뭐가 함께 있는 행복? 사랑. 네, 사랑이 함께 있고 그 사랑이 있어야 양양군 서면 노나리 구령용료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사랑 없는 데는 의미가 없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우리는 부부라고 하지만 부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남편이 마누라를 막 구박하고 막 때리고 술 먹고 들어와서 그래놓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이 다 없고 힘도 못 쓰고 소리도 안 나고 그럴 때는 이제 마누라가 마음 놓고 안 얻어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늙은 마누라가 늙은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웬수야. 그래도 너 남편 안 말 못해. 그 웬수지 남편이 아니야. 참. 그렇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 부부 관계일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연구를 다 해보니까 의미가 있으면서 행복하다. 라고 할 때는 그건 분명히 건강해. 즉, 역시 유전자는 의미의 뜻에 반응하고 있어. 왜? 의미 있는 것과 사랑, 같은 사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쾌락과 행복이, 의미 있는 행복이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행복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 행복은 즉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은 쾌락을 누리면서 그 쾌락과 행복이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행복은 세븐일레븐입니까? 생각은 G25입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 네? 젊은이들 너무 행복해. 거기 가서 사서 먹는 것 치고 건강에 좋은 거 없어. 그 건강에 나쁜 것을 먹고 그냥 뭐요? 그냥 나의 감각만 달콤해. 저는 요 며칠간 초콜릿을 자꾸 먹고 싶어. 요 며칠간. 그래서 진이 사랑이 데리고 저 G25 지나가면 자꾸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아시겠죠? 요즘은 국산 초콜릿도 맛있더라고. 근데, 캐러멜 생각도 나고, 요즘은 먹을 캐러멜이 없어. 지금.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나, 그 밀크 캐러멜은 뭐가 있어? 사랑. 사랑 있잖아. 우리 어머니의 사랑.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건강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거를 먹으면 그 속에 생기가 있을 때는 그 정도는 그래서 그러면 음식 그 자체가 중요하냐 생기가 중요하냐 할 때는 역시 생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보니까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거야. 왜? 이 염증 반응이 많아. 그리고 이 공격력은 약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암이 발생해도 뭐예요?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여기저기 염증 반응만 자꾸 생기고 있어.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래서 야 그래서 쾌락을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염증 반응만 강하지 공격 반응은 강하지 않더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이제 과학자들은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왜 쾌락을 누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쾌락 누리면 기분 좋죠. 좋은데 그거는 감각적으로 좋은 거고 좋지만 뭐는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뭐 이쁜 여자, 뭐 애교 많은 여자 데리고 뭐 그리고 뭐 목걸이 사주고 뭐 귀걸이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러나 사랑은 없어. 사랑이 없을 때는 그것은 쾌락일 뿐, 감각적 쾌락일 뿐. 그 속에는 사랑이 가난한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는 감각적 쾌락은 좀 낮을지 몰라도 의미가 있어. 그래서 쾌락은 철저하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그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철저히 나만의 감각을 충족시키고, 그렇다면 그거는 그 안에는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곳에는 실제로 생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도 없어. 그래서 또 더 이쁜 여자 있으면 또 지금 현재 이 여자는 차버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도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역시 뭐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해? 진짜 의미 있는 사랑이 있으면서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그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진선미를 느끼지만 쾌락이란 것은 여러분 그 돈 좋아하는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알랑방구 뜨는 여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뭐를 좋아하는 여자야. 내가 가진 돈을 보고 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 마음에는 나를 향한 사랑은 전혀 없다는 것을 서로가 알아. 의미 있어 없어. 아무 서로가 사랑이 없는 관계면서 돈만을 보고 유지가 되는 관계는 결국 의미 없다. 그럴 때는 행복이란 것은 진짜 행복은 있을 수 없고 그 진짜 행복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뜻이 없으니까 유전자는 이 공격 반응을 하는 이 유전자는 T세포에서 켜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쾌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말해봐야 건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뭐요? 조금이라도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쾌락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 왜? 건강한 거 아니라도 맛만 있으면 먹으니까. 그래서 내 생명을 무시하는 사랑. 결국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맛있는 초콜릿 먹고 싶어도 조금 뭐요? 조금 참고 또 먹어도 뭐요? 먹어도 와장창 먹으면 안 돼. 그렇죠? 한쪽 귀퉁이 딱 먹고 절제하자.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조금만 먹자. 기둥이 딱 대놓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한 기둥이 더 먹자. 이것은 절제야.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조금씩만 들을까. 뭐든지 뭐 초콜릿을 내가 손만 대도 암이 재발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의 그 절제력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랑을 해보자. 그럴 때는 기도가 필요해. 네. 왜? 내 마음에는 안 들다. 나에게는 만족하지 않다.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본래부터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들이니까? 조건적 존재들이니까. 조건적 존재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 순간에는 만족이 안 되는데 기분이 언짢는데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도 상대방이 내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의 그 영, 그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실제로요, 저는 그 이제 마누라가 아무리 이뻐도 미울 때는 미워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울 때 이제 그 증오심이 확 드는 순간이 이게 내가 나를 죽이는 순간이야. 악령이 나를 죽이는 순간이야. 예. 그럴 때 하나님 생명 생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요. 하나님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믿기 힘들 만큼 예? 이뻐 보여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예. 그래서 우리 영옥 씨는 지금 굉장히 이뻐졌어요. 이뻐졌는데 남편 사랑하는 남편 언니 또는 우리 남편분도 이게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 속에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신기해서라도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정말 미운 사람 있죠. 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인간을 내가 생각에 떠올리기만 해도 유전자 꺼져. 그 자식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만 봐도 유전자 꺼져.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제가 맹렬하게 기도했어, 하나님. 이 자식 이름을 들어도 제 유전자 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잘 사람들이 안 해. 뭐를 뭐 서울대학교 붙게 해주십시오. 뭐 이번에 돈이 벌리게 해줘서 이번 올림픽 TV 이렇게 보니까 아,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해. 하지만은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세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참 해주시,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의 삶은, 정말, 진정한 행복, 의미 있는 행복, 그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것에 이제 생명이 있고, 이것을 꼭 기억에 담아서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가 그런 의미 있는 생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그 의미 있는, 그 의미 속에 있는 생기, 그 사랑으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